쫀득 오빠가 좀 잘 치지 않았나. 개새끼야. 고르지 마 개새끼야.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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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좋은 낮입니다 여러분. 24시간 방송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방송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거 하시죠. 잠깐만 이거 하는 게 옳을까?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파이팅 넘치게 가야 돼. 시작부터 24시간 뭐 하는 거야. 자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와미일즈에서 건방질 맡고 있는 황결러건다.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생물체가 아프리카로 오면서 미인이 되어버린. 저 그래서 최근에 여기 보톡스도 맞고 왔잖아요. 29,000원짜리 맞았어요. 29,000원 싼 거 맞았네. 아니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은별이가 첫 방송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외모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아, 그리고 그때는 뭐 그냥 총각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은별이가 왜 못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생긴 걸로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몇 분의 영상 편지를 몇 개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전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영상이 아니 공론화를 위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김은별 군이 역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김은별 군이 오서클 대마법사가 되어서 정신계 마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서 빨리 이 저주가 풀려가지고 모두가 진실된 눈으로 김은별 군을 볼 수 있게 이 영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업가 영상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영상을 찍으려다가 네. 쫓기기 시작했어요. 무엔터 장팀장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김은별이 이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주세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금 긴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세요. 말할 수 있어요. 실화입니다. 지금 미친놈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때 이후로 장팀장님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직접적으로? 아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김은별과 우결을 좀 당시에 다른 피해자분 이제 B씨라고 저 지정할게요. B씨와 은별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대결을 하셨는데 그때 이겼나요 졌나요? 이겼어요. 우리 공파씨가 이겼습니다. 승리를 당했죠. 같은 피해자분이 B씨를 무시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구애 활동 하시던 분들이 어쩌다가 갑자기 은별이에 대해서 반기를 드시게 됐는지. 말하나 이 양말이 진짜 나쁜 양반이에요. 자기 컨텐츠 도와달라 그래갖고서는 그지 같은 거 입고 도와서 이때 도와줬더니. 니도 어? 즐겼잖아. 나 죄송한데 한마디만 해도 되겠지? 당신 컨텐츠 안 봐도 이제 참을 수 없는 거야. 자, 오늘의 마지막 피해자.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가 은별이가 왜 못생겼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지금. 또한 유일하게 은별이와 1대1 식사 데이트까지 하신 분이죠. 아, 그래 심지어 최근에 했어. 제일 최근에. 사실 덩어리 생긴 거 좀 외로워가지고. 세 분 다 은별이를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야 오늘 진행이 되는 거지. 얼마 주시는 건가요 이거? 근데 쫀득씨 말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은별이가 못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은 민심이 안 좋아지는 놀라운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수 군은 이미 은단들에게 좀 당한 상황이고요. 진짜요? 알바야 나 특집인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준홍씨 같은 경우는 은별이랑 모텔 아 이게 저랑 주둥이랑 장기 컨텐츠를 했던 게 있어요. 여사친 남사친끼리 롯데월드 가고 호텔 호캉스 가고. 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컨텐츠 중지가 된 이유가 무슨 일이 생겨서라고. 은별이가 정말 선을 넘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은별이랑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이제 친구로서 이제 지내고 있는데 네? 가장 은별에게 많은 돈을 쓴 게 만 원 정도 쓴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신라호텔 제가 알기로는 하루 먹는 것도 10만 원 이상 넘는 걸로 알아요. 대부분 은별이가 제 밥을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심이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은별이가 저한테 밥 사준 적은 없거든요.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야 진정하세요. 죄송한데 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기다려보세요 아저씨. 저는 은별이를 고릴라 그 이하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니 저기 죄송한데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쫀득씨가 이상형 월드컵에서 은별이를 뽑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말렸는데 계속 올렸어요 이상형 월드컵을.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때 기억나시죠 하라라님 얘들아 좋았다.
이 부분 공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별이가 이상형 월드컵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했어요. 은별이 하나 때문에. 그리고 뭔가 쫀득이 형이 은별이를 보는 눈빛이 굉장히 야생적이었어요. 와, 욕망에 가득한. 이상형 월드컵은 제 전 여친이랑 은별이가 나와 있어서 전 여친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 현 여친을 보는 거네?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쫀득 씨가 현 여자친구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요. 저 죄송한데 제 의견은요? 한 명만 해도 감사야, 감사. 아니 저 쫀득지. 이러고 있네. 아니 은별아 눈깔 크게 뜨지 마, 뽑아버리고 싶어. 이러는데 바로 또 줘야 돼요? 아니 근데 쫀득아 너 군대 가면은 은별이 면회 보내줄게.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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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어. 아니 오빠 사진 5만 원 사진 5만 원 은별아 미안해, 너 인면허 닮았어 개새끼야. 어? 뻐끔뻐끔 개새끼야. 뭐하는거예요? 그래도 지금 세 분이 조금 팽팽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한 분은 뽑아서 추후 데이트 컨텐츠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허... 데이트를 해야 된다면은 지금 데이트권을 과진 공파형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금 말씀하신 거나 공파랑 주둥이랑 한참 멋부리고 와. 그래요. 그래요. 멋부리고 간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똥을 뿌리러 갔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뽑히게 됐었어요. 어? 아니 이게 소신발언 해도 되나요? 아 예 말씀하세요. 멋있는데요? 잠깐만! 아, 심지어 공파가 저기 머리를 한 건 제가 처음 봐요. 나한테 존나 잘 보이고 싶었나? 이제 알았다니! 공파 씨 이거 좀 벗어나기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분들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좀 누가 봐도 많이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다. 아, 근데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네. 호신 신겨줄 거면 진짜 비싼 걸로 신겨줬으면 좋겠어.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군대 갈 때 여자친구가 기다려주면 또 행복하고 또 그렇지 않나요? 여성분이 기다리는 걸 제가 원치 않습니다. 바람 피고 있을게. 기다려주니까. 우리 셋 다 남는 게 없어 지금. 새로운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세 명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은별이랑 엮였던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최근에 은별이를 가장 많이 만나고 은별이는 집에 놀러 가고 가장 밥을 같이 자주 먹는 원호구 씨 같은 경우도 야 나 불편한 짓을 깨달아 버렸네. 원호의 연막탄이 우리가 돼버린 거지. 원호구 씨 놀랍게도 은별이의 승급전이라던가 아니면 직접 앉아서 구경해주면서 가르침까지 준 사람이에요. 와. 아니 이거 사심이 그러니까. 없으면 자원봉사자인가요? 여기서 반론할 수 있습니다. 놀하다가 은별이를 울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은별이에 대해서 찐텐으로 화내가지고 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회만 주신다면은 진짜로 감정을 물리적으로라도 한번 해볼게요. 기회만 주시면 이제 은별씨가 본인 이상형을 말하는 부분에서 야망있고 진취적인 성향있고 계획성 있는 남자 우리 쫀득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아니요, 아니요. 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 굉장히 은별이 이상형이 적합하지 않나. 아, 죄송한데 은별씨 눈깔 똑바로 뜨세요 진짜로. 좀 이제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평상시 하는 행동, 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죠. 이 새끼 입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얼굴은 이쁘다? 예?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얼굴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는 행동이 그거를 다 잡아먹는다. 아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주둥이 씨 은별이 얼굴 예뻐요? 아 나빠요. 저도 잠깐만요. 그 저희 이거 협의된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너무 억까하지 말라며. 아니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채팅창에 이제 은별이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많아요, 많아요. 아 있어요. 네. 꽤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모대군 걸어가지고 은별이랑 사귀실 거예요? 그러면은 99%로는 개그품 물고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주둥이 씨도 한마디는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툭까놓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신은 주둥이 씨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호텔이 좀 아, 세긴 해. 근데 이제 은별이가 선을 그쪽에서 넘었어. 호텔 체크아웃 할 때 카메라가 터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한밤 더? 이랬단 말이야. 날쏘아! 쫀득씨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요 여쭤보지 말아주세요. 군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은별이랑 사귄 개월 수만큼 군 면제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사귀실 수 있습니까? 저는 육군 가려고요. 근데 저기 완아님 혹시 네. 죄송한데 네네. 은별이가 이쁜가 토론 컨텐츠 중인데 이쁘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이게 본 컨텐츠 질문이니까 일단은 공파 씨부터 예, 한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외모만 봤을 때 이 사람에 대해 외모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은 도로 옆에 핀 한 송이의 민들레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로 옆에 핀 한 송이의 민들레. 주동 씨도 그러면은 은별이 외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이 이제 길에서 마주친 개똥입니다. 저거 누가 치우지? 이 생각 계속 듭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도 엄청 걱정하는 게 쟤 대체 누가 데려가냐. 난 진짜 왜 그거를 시청자들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이쁘다고 맨날 해주시면서. 채팅창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은별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좆같아요가 있긴 한데 자, 아 근데 대부분 이쁘다. 여러분들 사귀라면 사귀나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아니 난 이쁘대야 이쁘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민심에 그건 줄 알고 이번에 컨텐츠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은별이 이뻐하기 때문에 너무 몰아가게 되면 너희들의 민심도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적당히 내가 중재할 테니까 따라와주길 바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채팅창에 양갱이는 사귀지. 너무 상처인데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은별이 그럼 왜 못 사귀는 거죠? 더러워서 뭔가 불쾌해. 너무 사람들이 놀릴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만든 업보이자 이미지네요. 이쁘긴 한데 사귀자는 데서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결론이 좀 보이긴 하네요. 그럼 은별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이 셋 중에서 이미지가 어땠는지. 공파 오빠는 누구지 이 생각밖에 없었고. 생겼네. 아 그럼 주둥이는 귀염상이었어요. 아, 쫀두 오빠는 아우라가 멋있어 보였어. 와, 여기서 공파리파가 용인선상에서 꽤나 멀어졌습니다. 공파 오빠 정말 웃고 싶어요. 예? 어 잘생겼네 이 생각했었어. 보통 본인이 남자 볼 때는 어느 쪽이 가장 위인가요? 살가운 인상이 좋은 것 같아요. 공파 오빠가 제일. 어, 아, 예? 아닐걸요? 역시 쾌나 말파메일 08이구나. 아 일단 그러면 좀 정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이의 선택을 앞두고 네, 여러분들의 최후 변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이는 못생긴 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아프리카 여러분들이 은별이를 왜 이쁘다고 얘기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은별이는 호박인데 줄을 너무 잘 긋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호박이 시절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수박 테두리가 보이는 거죠 계속. 아~~ 네 그러면 이제 쫀득씨 저는 또 그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은별이 뭐 입 다물고 있으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할 정도는 아니다. 아~~ 나머지 분들의 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매력을 좀 봤는데 이분과는 뭔가 데이트 콘텐츠든 뭐든 한번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콘텐츠니까요. 오해 없이 뽑자면 오늘 아무래도 쫀드 오빠가 좀 잘 치지 않았나. 세 분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쫀득군에게는 축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